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재고시를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 개설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재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인근의 진입도로 부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 비록 맹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도로를 확보할 것으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받더라도 승낙을 주고받은 현재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법률적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맹지 소유주는 상속인 또는 새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는 토지 사용 승낙 사실을 주장할 수 없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비용상의 부담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문제 등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민법 제219조의 주의 토지 통행권 규정에 따라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활용하지 않는 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맹지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현황상 해당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통로로서 제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 통로 개설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 맹지 소유자에게 있어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은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